멜란포디움을 어제 좀 막 비가 많이 오길래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여기 땅에다가 이거 또 옮겨 심은 여기다 앞에다 옮겨 화분에 있는 거 꽃 좀 피고 나서 옮겨 심었는데 요 옆으로 같이 가까이서 보려고 이리 옮겨 심었어요. 이제 억수같이 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옮겨 심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동안에 많이 오래 피었던 꽃이 이렇게 까맣게 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라주면 이제 새로 올여름 비가 와도 이렇게 잘 컸습니다. 이제 새로 싹 이렇게 이런 몽우리 이런 몽우리들 있잖아요. 여기 몽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싹 핍니다. 요 몽우리 몽우리 많이 올라오죠? 이런 것들 그나마 어제 옮겨 심었기 때문에 삽으로 푹 파서 옮겨 심었지만 옮겨 심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비를 너무 맞으면 좀 힘들까봐 제가 속 다라이를 덮어놨었거든요. 이거 진짜 봄에 사다 화분 작은 거 포트 하나 사다가 여름 장마에 이렇게 잘 커지고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핀 채로 오래가네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이거 우리나라 폭염과 여름 장마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꽃입니다. 제가 올해 처음 길러보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냥 모종이 돼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컸습니다. 이거 뭐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놓으면 이게 또 모종이 하면 나눔을 할 수도 있고 참 좋은 꽃입니다. 멜란포디움 꼭 추천합니다. 이거 한 포기만 있으면 여름 장마 중에도 행복하고 장마 끝나고 이렇게 폭염이 돼서도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씨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나는 벌써 나서 꽃 폈잖아요. 나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이게 겨울에는 계속 옮겨 심을 필요도 없고 이게 실컷 보다가 그냥 이제 씨를 좀 받아서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씨를 좀 말려서 놨다가 내년 봄에 다시 한번 뿌려야지 되겠어요. 이렇게 씨 떨어진 거 이런 거는 겨울에 얼어 죽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너무 연해서 이야 정말 멜란포디움이 사피니아 제가 삽목에서 성공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멜란포디움하고 요거 지금 싹 잘라줘가지고 다시 좀 크는데 파라솔 버베나하고 너무 좋습니다. 파라솔 버베나 이렇게 잘라가지고